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보지만 이름은 모르는 물건 20가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피자 세이버. 피자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토핑이 달라붙지 않도록 형태를 유지해줍니다. 피자 세이버 또는 피자 삼각대라고도 불립니다. 피자 먹을 때 그거 산발이 빼. 그냥 약간 뭐 이렇게 저는 말을 했는데 아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두 번째, 귤락. 귤 먹으려고 껍질을 까보면 하얀 부분이 보이는데 이곳을 귤락이라고 합니다. 섬유질로 이루어져 먹어도 상관없지만 맛과 향은 안 납니다. 하얀 줄 뭐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귤락이라는 또 저는 이렇게 세세하게 다 까서 먹기도 하거든요. 아. 세 번째, 가름끈. 책 있던 부분을 쉽게 찾기 위해서 책 사이에 끼어두는 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다이어리에서 이 끈을 자주 봅니다. 딱히 뭐 이름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뭐 줄, 끈 이렇게 불렀는데 얘도 이름이 있네. 네 번째, 트위스트 타이. 빵이나 음식물을 밀봉하기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그냥 빵끈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쵸? 막 반지 만들어서 놀고 그쵸. 이렇게 예쁜 이름이 있었네요. 다섯 번째, 천사채. 횟집에서 회 밑에 깔리는 그것이 바로 천사채입니다. 이것은 다시마를 증류에 가공해서 만든 국수로서 회 밑에 깔고 샐러드로도 많이 먹습니다.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천사채 진짜 사랑하거든요. 먹어요 그걸? 그거 샐러드로 마요네즈랑 과일이나 뭐 이렇게 그 진짜 되게 식감도 좋고 맛있다. 여섯 번째, 에글릿. 코트, 바지끈, 신발끈에 있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을 이용한 껍데기 부분. 구멍에 끈을 넣기 쉽게 만들어주는 물건입니다. 아 알죠? 끈 끝에 이렇게 딱딱한 부분. 그쵸. 아, 얘도 이름이 있네요. 일곱 번째, 라바콘. 공사장, 주차장, 도로에 주로 사용되며 차량 진입 막는 도구입니다. 여덟 번째, 버블랩. 에어캡이란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뽁뽁이로 불립니다. 국립국어원이 순우리말로 등록하여 정식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뽁뽁이, 뽁뽁이, 평생 뽁뽁이로 살아왔는데. 뽁뽁이 쓰면 시간 잘 가죠. 네네네. 아홉 번째, 스타핑. 선물 포장할 때 박스 안에 형형색색의 종이 지푸라기를 말하며 꽉 찬 느낌과 완충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선물을 줄 때 꼭 포장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맞아, 이것도 이름이 얘인지는 네, 몰랐어요. 열 번째, 양말 코핀. 새 양말을 구입하면 짝을 맞춰 고정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얘도 이름이 있었네요? 관심을 안 둬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열한 번째, 난좌. 과일 손상과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스티로폼 재질이 바로 난좌입니다. 너무 자주 봤는데 이름을 처음 알았네요. 열두 번째, 식빵 클립. 포장된 식빵을 밀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에 제조일자 등을 기입해 쓰이기도 합니다. 먹고 남으면 공기가 안 통하게끔 막아주잖아요. 희만한 거, 네모난 거. 저는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불렀는데 얘도 이름이 있네요. 13번째, 페롤. 연필의 나무 부분과 지우개를 연결해주는 이음새 부분입니다. 14번째, 나커루프. 셔츠 뒤쪽에 고리 모양을 말합니다. 1960년대 목걸이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셔츠의 구김을 줄이려고 만들어졌습니다. 15번째, 위치 포켓. 청바지 주머니에 달린 작은 주머니. 1800년대 카우보이들이 시계를 넣으면서 만들어졌으며 이 당시 광부 노동자들이 청바지를 즐겨 입으면서 자연스레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16번째, 크리센트. 베란다 샤시 또는 창문에 있는 문 잠금 장치입니다. 정말 맨날 쓰는데 이름을 이제 알았네요. 거의 뭐 하루에 한두 번은 마주치잖아요. 미안하다. 17번째, 톨보이. 길거리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공기 인형입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풍선 인형이요? 그쵸, 풍선 인형. 18번째, 바란. 마트에서 초밥 도시락을 사거나 테이크아웃 음식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저는 초밥을 많이 사 먹는데 여기 그 풀떼기 같이 그쵸, 있단 말이에요. 데코레이션. 그냥 풀 이렇게 불러도 돼. 19번째, 실링칼. 배달음식 시키면 요즘 꼭 주는 것이며 음식 포장 필름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플라스틱 칼입니다. 플라스틱 칼! 뭐 이렇게 말을 맞아요. 했는데 이게 예쁜 이름이네. 얘도 이름이 있네. 20번째, 공포 사일리지. 추수를 마친 들판에 거대한 마시멜로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공포 사일리지입니다.
무게는 100kg 이상이며 발효 숙성을 거쳐 수분, 섬유질 풍부한 사료로 재활용됩니다. 시골 가면 자주 있죠. 보이잖아요. 얘도 이름이 이렇게 긴 이름이 있는지 몰랐네요. 지금까지 자주 보지만 이름 모르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는 이름들이어서 되게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았으니까 근데 또 까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올게요.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